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웹툰 산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범강입니다. 웹툰 산업이 지속 성장하면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계속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고 아직 미처 준비되지 않은 부분들이 또 존재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미리 예측해서 막을 수 있어야 하고 또 문제가 됐을 때에는 효율적으로 좀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대상이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라는 어떤 취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어떤 이해 그리고 또 필요한 연구 그리고 불법 복제에 대한 이용과 이런 어떤 유통을 좀 더 막거나 그 인식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창작자분들과 이런 어떤 기업 간의 좀 소통을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웹툰 분야에서만큼은 저작권에 대한 이해라든지 권리라든지 그리고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정착되고 많이 인지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지양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불법 복제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대중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통한 결과들을 좀 만들어내서 계속해서 필요한 곳에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생입니다. 이 웹툰 생태계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필수적인 게 상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상생을 저해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저는 갈등과 대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작자와 기업의 입장에서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인정도 하고 이해도 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다른 흑과 백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저희가 이해했으면 좋겠고 함께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갈등과 대립이 제일 피해야 할 요소이고 제일 필요한 게 이제 상생인데 상생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가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